안녕하세요. 미시카예요.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거 맞는다고 제가 이제 그저께 아니 어제 제가 좀 새벽에 좀 늦게 잤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뭘 영상을 찍으려고 어제 저희 아빠가 아시는 분이 사줬다는 햄버거 갖고 왔어요. 햄버거 갖고 왔어요. 무슨 버거인지 모르겠는데 불고기 버거인가요? 아무래도 불고기 버거 같기도 하고 패티 하나 있고 양상추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빠 아시는 분이 이제 저 하나 동생 하나 이렇게 먹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어쨌든간에 오늘 어쨌든 이거 먹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냄새 나니까. 옆에 저희 고양이 있어요. 안녕, 웃죠? 아이고. 저희 고양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저희 아빠가 늦게 이제 밤늦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이제 사주셨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건데. 패티하고 소스, 양상추 소스. 그쵸? 빵하고 소스, 패티, 뭐 양상추하고 소스, 피클. 이 정도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불고기 먹은가?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거의 이거 햄버거 솔직히 저도 안 먹은 지꽤 됐거든요. 거의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전자레인지에 이제 가서 데파서 먹어보려고요. 어쨌든 그래서 영상 이렇게 켰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햄버거 먹으니까 좀 햄버거 먹으려고 약간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제가 10년 넘었네요. 이거 안 먹은 지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몇번 먹어봤었는데, 20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안 먹었어요. 20살 되기 전에 몇번 먹긴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안 먹었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 먹으면은 나중에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쓰려고 이제 돈 아껴 이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 이런 것도 안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간에 안사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아빠 덕분에 이제 이렇게 햄버거 먹게 되네요. 어쨌든 전자레인지 대파 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산 건데 오늘 사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이거 OS 그릭 요거트인가요? 이거 나온 지꽤 됐죠? 어쨌든 간에 이거 나온 지꽤 됐죠. 제가 자체가 됐죠. 어쨌든 간에 이거인데 오늘 제가 이거를 사왔어요. 이거 사왔는데 이거 제가 2,000원 주고 샀어요. 원래 이게 2,000짜리 아니거든요. 이거 거의 한 4,000, 5,000원 정도, 4, 5,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탑마트 갔다가 산 건데, 이제 2,000원 정도? 예, 팔더라고. 원래 2,000원짜리 아니에요. 원래 2,000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제 꼬맹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요새 막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이제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여기 원래 2,000원짜리 아니거든. 이거 원래 4,000 인터넷에 지금 이거 쳐봐 4,000 얼마예요. 최저가가 4,600원인가 4,000 얼마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 2,000원에 이제 주고 샀으니까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런 건 2,000원 안 하죠.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줘야 이제 살수 있는 건데 12개.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거의 한 4,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거의 이제 500원? 600원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한 400원이나 어쨌거나 그 정도 한다고 이거 하나에 400원씩이라고 할수 이제 자그마한 거 하나에 4, 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해보니까 이거 한 개당 166원 정도더라고. 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는 샀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날짜는 아직 남았어요, 한참. 이게 이제 줄이 약간 커져요. 아, 그 탑마트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탑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탑마트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이제, 하고 가까운 지역에는, 이제, 탑마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부산하고 이제 경남 쪽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산하고 경남하고 경북 쪽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산하고 경상도 쪽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 이제, 저희 여기, 그, 이제 여기는 경남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곳이 경남 마산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코스트코가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가 있으면은 이제 서울하고 가까운 데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 여기는 이제 코스트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코스트코 매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코스트코 매장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서울에도 탑마트 이런 건 없잖아요. 아무래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역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탑마트에서 사긴 했지만. 서울에는 뭐 코스트코 하여튼 할인 매장 그거는 이제 그 해원제라고, 해원제도 그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탑마트 같은 경우는 해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예. 그런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칼로리가, 한 봉지당 150칼로리, 으씨. 원래 이거 지금 여기 6,000원짜리인데, 제가 2,000원 정도 샀다고 돼 있어요. 2,000원이면 거의 4,000원 가까이 아낀 셈이라고 볼수 있죠. 원래는 4,000원 얼마에 팔죠, 이게? 여기 6,000원 적혀 있어도 원래 4,000원인가? 4,800원인가? 4,000 얼마? 4,800원이나 4,600원? 거의 5,000원 정도에 판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봉지당 150칼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뭐 들어있냐면은, 그, OS 초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밀가루하고 뭐 셔틀링 전란액이라고 이거 계란이겠죠? 계란하고 어쨌든 간에 뭐 솔비톨에 물엿 셔틀링 1도 있고 설탕 기타 설탕 뭐 요구르트 마가린 뭐 이게 요구르트 크림 페이스트하고 혼합 식용유 06 가공유 그릭 요거트 분말 그리스산 그릭 요거트 분말은 그리스산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릭 요거트 자체가 그리스에서 아무래도 나온 거다 보니까 그리스산 뭐 합성 팽창제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사과산, 구연산, 요거트향 크림치즈 이렇게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제 한번 나중에 먹어보고 괜찮으면 제가 후기 한번 올려드릴게요. 좀 저렴한 데 있으면은 이제 가서 좀 사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저는 이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먹으러 갈게요.
이거 먹으러 갈게요. 이거 먹으러 갈게요. 빠이. 다음에 재밌는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안녕.